Hello. 안녕하세요, 형님. 너왜 이렇게 썩나 있다고 그래, 애들이? 뭐였는데 썩나 있어? 아니에요. 조작감이 좀 이상한 게임이 있어가지고. 근데 근데 오늘, 너 요새, 아니, 오늘 화가 날 수도 있겠다고요. 저번처럼 말 끝나면 오바 하는 걸로 손 흔들어 손. 형님, 가까이서도 무전기로 말해야 되는 건가요? 그런 거 같은데? 알겠습니다, 오빠. 뭐야, 이거. 발 앞에서도 무전기 해야 돼. 뭐야? 아! 형님, 이거 뭐예요? 이거 띄어졌어요. 여기다 다는 거 같은데? 안 걸리지? 이거 여기 핸들, 이거 다는 거, 핸들 보이세요, 저? 이거 다는 거 같은데? 십자가. 여기 있는 거이 네모난 구멍? 네, 구멍. 십자가 구멍 있나요? 저 지금 핸들 십자가인데요? 아, 저 형님한테 안 보여, 핸들이? 이거 아, 여기 뭐야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! 여기 있다, 오바! 실시 떴다, 오바! 나 이제 이거 핸들 들고 있다, 오바. 그럼, 구멍에 맞춰서 돌려라, 오바! 맞는 구멍을 찾아야 된다, 오바. 자기 핸들 자기가 알아서 찾고, 다시 만나자, 오바! 와, 세리 형님, 근데 되게 못해 보인다, 그치? 서로 뭘 모르겠으니까. 둘다 어리버리까니까 되게 못해 이건데 보인다. 똑같은 건데 바로 뒷담화라고. 아, 뭐 뒷담화예요? 옆에 있는데. 에이, 형님. 아, 저 빨리 좀 찾아. 뭐 하시는 거예요, 오빠? 뭘 보고 계시는 거야? 나 찾았다 오바 잘했다. 어딥니까? 여기다 오바 그, 돌리세요, 돌려보세요. 아. 가자 오바 아. 여기 오각형 뭐 찾았다, 오바. 오각형 파란 색깔. 무슨 구멍 찾았다, 오바. 여기에도 구멍이 있는데 내 거가 맞는 거 같다 오바 아, 그거 또현 겁니까? 그, 한번, 돌려보시죠. 여기 삼각형 있다. 아. 봐봐, 이 형님 것도 오각형의 삼각이잖아. 뭐야, 그냥 여기잖아. 차에 들어가기 있다 오바 아, 저도 있다, 오바. 아, 이게 뭐 반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애매합니다, 오바. 반말 응시청한데, 왜, 그런 게 아니고. 너 지금 밸브 하나 들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? 맞습니다. 저 십자가 밸브 하나 들고 있거든요. 여기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십자가 밸브로 열리는 문을 먼저 찾아보자, 오빠. 오각형인데 자꾸 십자가. 아니, 십자가라니까! 너트라니까! 볼트 너트. 김유숙도 이거 볼트 너트도 안 봤나? 너 혹시 들고 있는 밸브 그거 확실히 십자가 맞니, 오빠? 저기 가서도 얘기하나 보네. 아니, 형님, 제가 억울하게 형님도 삼각형인데 그 위에 볼트 너트는 오각형이었잖아요. 얘네들이 볼트 너트 보고 개꼬 오각형이라고. 왜 갑자기 쓱내냐, 오바? 그게 아닙니다, 오바. 이게 아니라니까. 너 들고 있는 걸로 이거 안 열리냐, 오바? 안 열립니다. 그 E버튼 맞죠? E버튼 누르는 거 맞죠? 설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정말 다행입니다. 안 됩니다. 아닙니다. 대극딜 당할 뻔했네. 두 개의 방에서 극딜 당할 뻔했네. 큰일 날 뻔했다. 아니라니까. 십자가라니까. 십자가야! 아니, 쟤 안 찾았다, 돌아봐. 오바! 어? 찾았다고. 나를 봐! 내 손가락을 알아, 오바! 저기 지붕에 밸브가 보인다, 오바! 저 뭐야. 옥상에 있네, 옥상에. 옥상에 무슨 밸브가 저기를 있네. 올라가야 된다, 오바! 저 뭐야, 씨. 아, 일로 올라가는 거네. 여기 있네, 여기. 십자가! 십자가 찾았다, 오바! 여기 위에 무슨 레이더 같은 거 찾았다, 오바! 이게 뭐 이상한 게 있는데? 주파수를 알아야 된다, 오바! 아, 시끄럽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, 오바. 아, 여기서 맞추고 다른 데서 또 맞춰야 되나 본데? 형님? 말해라, 오바. 형님, 여기 위에 주파수가 있는데, 저는 하나만 조종되고요. 이거 맞춰야 될것 같은데, 서로? 아까 말씀드렸던 92부터 106, 그 다음에 700부터 1400 있거든요? 내가 있는 지금 들어온 방에는 지도가 있고, XY로 좌표가 있는데, 숫자가 3개씩 있다. A부터 E까지 있고.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? 안 써지는데? 안 돌아가, 이게 안 돌아가. 이걸로 돌아간다. 돌리 뭐가 돌아가네? 이건 뭘까? 어떻게 돌리는 거지? 저걸로 아까 지금 조난당 안에 있는데 찾는 거 같거든. 야, 이거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한데 형님도 그런 기분이겠지? 그리고 둘다 보는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겠죠?
이게 심지어 같이 있는데 이제 떨어지면 더 답답해져. 이제 떨어지면 서로 보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답답해져. 뭐 뭔가 말하고 있었냐 오바? 아닙니다. 앞으로의 우리의 팀워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바. 그러면 들리게 말해라 오바. 그러면 제가 아까 한 말을 말해보겠습니다 오바. 형님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 형님은 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. 근데 그 둘을 보는 시청자들은 더 답답할 것 같다. 나중엔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더 답답해질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오바. 그래서 네가 문제란 얘기냐 내가 문제란 얘기냐 시청자가 문제란 얘기냐. 아 원래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오바. 야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 오바. 머리 좀 짜내봐라 오바. 아 밑에 라디오 있었다고 하네요. 거기서 한번 돌려보시죠 주파수. 라디오 오케이 찾아보겠다 오바. 오늘 둘 중 하나 욕 나온다. 아마 저 형님이 먼저 답답해서 욕할 것 같다. 그때 되면 난 어떡하지? 내 잘못일 건데 보통은. 혹시 이제 크기 맞지 않냐 오바? 아 계속 돌려 달라 오바. 그 두 개 선 모양이 정확하게 겹치는지 좀 말해달라 오바. 좀 작아요. 좀 더 키워주세요 위아래로. 아니요 작게 해주세요. 오 맞는다 맞는다. 됐냐 오바? 앞뒤로만 좀 맞을 것 같으면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. 됐다 오바. 됐습니까?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보니까 이거 그냥 그 라디오 노래 나오는 채널인 것 같다 오바. 다른 걸 맞춰야겠다 오바. 다른 걸로 바꿔봐라 오바. 아 맞췄는데 잘못된 채널이라는 거죠? 알겠습니다. 보라색 채널은 아니고 파랑색에 맞춰볼까? 이거 싸움 나겠는데 이거. 이거 별로 안 친한 사람이라면 싸움 나겠는데? 어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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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. 이것도 노래 라디오 노래다 오바. 아, 다른 걸로 바꿔라 오바. 망했다 이거 큰일났네. 빨간색 해야겠다. 됐다. 아 이제 주파수 찾는다. 찰레 753 아이 베타 753 지도에 아까 그 지도에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바. 된 겁니까? 빨간색 어떻게 칠해졌습니까? 오바. 나도 모르겠다 오바. 틀렸다 오바. 아 죄송합니다. 어떻게 지웁니까? 그냥 세 번 다 틀린 다음에 다시 하자 오바. 아,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시 754부터 시작한다 오바. 이거 그거네 맞아요. 진짜 인형뽑기 같네. 자 다음은 물개로 간다 오바. 가겠다 가겠습니다 오바. 자꾸 반말이 나오지. 됐다. 아 X 뭐야 저기 있다. 아 있나? 요거 삼각측량법이다 오바. 과학하십시오. 오케이 이감했습니다 오바. 그 기름을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 같다 왠지 오바. 자 기름 하나 시킬까요? 등유로 시켜라 오바. 알겠습니다 오바. 야 근데 이거 뺑키 쳐도 된다. 뭐 찾는 척 하면서 그냥 형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 떨어졌을 땐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있을 때는. 콩 어디 있냐 오바? 아 지금 기름 찾고 있습니다 오바. 혹시 여기만 적당히 해도 이거 뭐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뭐야? 어? 아! 저기 돌리는 거 하나 더 찾았습니다 오바. 기름도 저기 있네. 이거 돌려가지고 문 여는 거 같네. 근데 이거 얼었는데? 녹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초코 녹이거라. 어디 가냐 오바? 이게 지금 얼어서 있다 인마. 지금 얼어서 있다 인마. 아 인마네 나 죄송합니다. 얼어 있다 오바. 아 이거 녹이려고 한다 오바. 근데 왜 인마를 믿지? 그렇게 하니까 녹냐? 안 녹습니다 오바. 가만히 있어볼까? 가까이 간다고 그게 되겠냐 오바. 이쪽으로 와봐라 오바. 안 녹아.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올려놔봐라 오바. 말도 안. 아 난로나 후라이팬이 뭔가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? 어, 이거 없네. 됐습니다 오바 녹습니다.
가자. 가자. 여기 다 있네. 쉐리 형한테 묻어 가자. 묻어 가자. 알았다 임마. 아, 나 왜 그러지? 아, 여기 기름 있다. 8. 차 옆에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었으니까 내가 가서 보겠다 오바. 네가 막 내가 도착하면 한번 눌러봐라 오바. 형이 다 막 누를까봐. 너 막 누르지 말라 말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. 자, 한번 눌러봐라 오바. 알겠습니다. 혹시 5가 하나 더 있냐 오바? 아직 올리지 마라 오바. 4, 7, 7, 8 이렇게 있습니다 오바. 이런 거는 그냥 막 하다가 그냥 대충 근처 가면은 그때 하는 게 최고인데, 저 형님이랑 나랑 스타일이 좀 달라. 나는 좀 대충 하다가 이제 좀 짜맞추는 스타일이고, 저 형님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스타일이거든. 대충 좀 맞추다 대충 근처 가면 딱 맞추는 데 맞아. 이게 지금 5잖아요 왜 자꾸 뒷담화냐고. 아니 이게 왜 뒷담화야. 아, 스타일이 다르다고. 저 스타일이 더 좋지 대충 하는 거보다. 또 7 올려봐라 오바. 그럼 이렇게 되면 14잖아 그치? 14면은 되는 거 같다. 노래 나왔다. 됐다 넘어온나. 가도 되나 이제? 탔다. 오케이 탔다. 아 쟤네 벌써 얼어 죽었을 것 같은데. 이게 투토야? 설마. 야 지금 이거 투토로 끝난 거야? 제가 스태핑을 봤는데 이번 작품이 진짜 어렵다고 했습니다. 어렵기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형님의 내지껄과 저의 피지껄 그리고 운이 합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. 시청자 찬스가 아니고? 문 열리는 거 보이냐 오바? 네 보입니다. 형님 가십시오. 거기서 제 문을 주황색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됐다 이제 가자. 내가 보기엔 그냥 가야 돼. 버려야 돼. 그래야 살아. 허! 아! 아씨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! 살았다. 여기 뭔가 도형이 6개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도 뭐 있나 오바? 여기는 나가는 길이요. 그래서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건가? 군대 부를게. 군인들 오면 될 거야. 버리는 건가? 형님! 군대 불러올게요! 아이고 이런 엔딩이라니. 형님 그 다음엔 파란색 그 다음엔 주황색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왜 내가 해야 되냐 오바? 아 당연히 형님이 들어가셔야죠. 맞습니다. 위험할까봐 이거 거지같이 만들어놨습니다. 벌써 느낌이 옵니다. 거지같은거. 아! 가자 거기서 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.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뭐가 달라졌단 얘기냐 오바? 그러면 파란걸 눌러주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. 됐습니다. 이제 주황색 되는데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? 아 일로 또 내려가는 거구나. 뭔 소리야. 주황 누른다니. 주황 열렸다. 가십시오. 꿈을 펼치십시오. 가십시오. 그냥 한 명이 죽는 게 낫겠다. 살라면 두 명이나 더 빡빡 셀지도. 됐다 가자 오바. 여긴 근데 금방이다 그쵸? 여긴 쉬웠다. 확실히 아까 이 전판이 버그 있어가지고 오래 걸린 거지. 뭐야 조명탄이네. 이거 바닥에 총 집어지냐 오바? 그냥 한 명이 죽는 게 낫겠다? 살라면. 안 집어집니다. 누군가 죽은 건가? 아 정말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. 한숨 쉬지 마라 오바. 이거 네가 하자고 했다 오바. 일단 들어와라 오바. 여기 별 있다. 아 정말 싫습니다. 더 이상 네버. 정말 알기도 싫습니다. 그냥 저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. 뇌를 비우겠습니다. 이거 외우고 가라 오바. 싫어 여기 싫어. 채팅창으로 해줘. 보자마자 짜증날 것 같아. 더 나을 것 같다고. 싫어. 이거 움직여진다 오바. 그러니깐요 그게 문제입니다. 움직여지는 게 움직여지는 게 문제라고. 싫어. 어지간히 싫어. 형님 앞에 길이 생겼습니다. 형님이 누르는 대로 앞에 길이 생겨서 그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형님 와보십시오. 그러네. 그럼 일단 하나는 그냥 때려 맞춘 거냐 오바? 그런 겁니다. 형님이 잘못 맞히면 동생 떨어집니다. 동생을 죽일 셈입니까? 그러면 이거 다음 거가 뭔지는 힌트가 뭐냐 오바? 뭐야? 왜 나와? 아무것도 안 했는데?
아닌가봐. 형님 틀렸나 봅니다. 떨어져 버렸습니다. 뭐야? 다시 한번 가보시죠. 둘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형님 한 번짝 더 가보십시오. 두 명이라서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네가 가라 오바. 형님이 저거 돌리시겠습니까? 가시겠습니까? 내가 여기 서서 해, 있어보겠다 오바. 바로 네가 다른 한번 해. 다음으로 맞춰봐라 오바. 알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런 걸 잘합니다. 때려 맞추기. 해하고 달하고 혹시 아! 형님 타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탔습니까? 일부러 그런 거냐 오바? 아닙니다. 저 조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. 기다려 보십시오. 아! 뭘 누르고 있는 거야? 지금 가서 몰래 한번 봐야지. 길이 어딘가 근데? 어 뭐야 형님 오셨네? 너 뭐하고 있는지 뒤에서 다 봤다 오바. 아 이렇게 하다보면 대충 맞게 돼있습니다. 중간부터 대충 때려 맞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세하게 하면 됩니다. 저만의 방식이니까 태클 걸지 마십시오. 형님 가서 그림이나 얘기하십시오 빨리. 지금 보면 태양 옆에 달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걸 맞추고 있냐 오바. 아니 일단 태양이 정 가운데로 가야 된다. 이거 솔라 시스템이잖아. 뭐요? 솔라요? 너 저기 절로 가라 됐다 오바. 일단은 가지 말고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은 한 발자국씩만 움직여봐라 오바. 알겠습니다. 일단 태양하고 달하고 붙였는데 한번 달로 가보겠냐 오바? 달 다음에 그겁니다. 토성 붙였다 오바. 태양하고 달하고 토성하고. 어? 안 나옵니다.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왜 안 나오지? 나왔다. 아! 되게 죄책감 느끼라고. 달! 아니! 한 방에 확 가지 말고 기다려라, 오바. 알겠습니다. 네가 죽으면은 여기가 초기화가 된다, 오바. 그 봐, 초기화 되잖아. 막 가면 안 된다니까. 근데 왜 막 간다고? 아니 토성 보여달라고 해서 혹시 내가 안 가서 안 나왔나 본 거지. 태양으로 갈 수 있냐 오바? 태양 도착했습니다. 달입니다. 달 갈까요 말까요? 달 가라 오바. 토성 나왔습니다. 토성 가도 될까요? 토성 가라 오바. 토성 다음에 은하수 별 나왔어요. 별 3개짜리 그거 안 하셨죠? 저 앞뒤로 뺄까요? 아니 가도 된다 오바. 양갈래길이 나왔습니다. 일단 왼쪽에는 소용돌이 문양, 오른쪽에는 저기 별똥별 문양입니다. 별수호자. 별수호자라고 했냐 오바? 별수호자?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 혜성입니다. 혜성. 오른쪽 혜성, 왼쪽 회오리 같은 거. 맨 뒤로 다시 빠져봐라. 처음. 맨 처음으로. 맨 처음으로? 네 빠졌습니다. 형님 뒤에 있어요. 어디로 가는 거야? 여긴가? 발 치워봐라 오바. 안 보인다 오바. 아직입니까? 뭐 저 딴 것 좀 하고 와도 될까요?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다. 기다려봐라 오바. 아주 빨리빨리 좀 하시지. 쌍둥이별을 끝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. 야 여기서 리셋 시키면은 주먹으로 맞겠지? 뭐 막 가가지고 리셋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?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을까? 궁금해가지고. 아, 잠깐 화장실 갔다. 아 이거 너무 매너 없는데. 형님 저 아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? 아 형님이 하는데 제가 할 건 딱히 없고 지금 오줌 싸고 제가 나중에 할 때 형님 화장실 가는 시간 가지고요. 어 30초 줄게. 갔다 와라 오바. 달, 토성, 그다음 별 3개, 양갈래길. 형님 아직인가요? 아 맞다 별 다음 해지. 좀 안 맞는데. 야 이거를 마이크에다 갖다 대고 이거 흔들면 맞을까 안 맞을까. 심각하다고? 집중 중이라고? 아 그래?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. 형님 은근히 못 부시는 거 아니야? 아 내가 이런 건 내가 잘 부는데. 나 막 맞춰가지고 잘 부는데. 라면 먹자고? 에이 그러면 안 되지. 근데 형님 좀 오래 걸리실 것 같긴 한데. 왜 뜯냐고? 야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. 맨 처음에 오, 그냥 다행이다. 내가 할 뻔했네. 여기까지 아니 내가 아까 하려고 그랬거든요? 근데 세리 형님 내가 하려고 보니까 답답했는지 본인이 하신다고 했는데 걸려들었죠?
아, 뭐 나 일부러 걸린 건 아닌데. 개편하고. 비껴보라고 하고 내가 한방 해결하자고. 에이 형님 가오가 있지. 내가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떡하나. 가만 있으라고? 그래 내가 다 잘못이지 뭐. 아, 가만히 있겠어. 가만히 있을게. 이게 참 이미지가 중요해. 아, 만약에 내가 이거 풀었으면 뭐 한 5분도 안 돼서 곱길 당했다. 빨리 세리 형님 주라고. 세리 형님은 잘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. 물론 잘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저 방이랑 분위기가 다르다고? 얘들아 우리도 좀 약간 멋있게 해보자. 어? 저쪽처럼 쫙 응원하는 분위기에 좀 전자한게 좀 분위기 좀 볼까 저기 한번. 스쿼드 한번 보자. 리셋해야겠다. 그냥 무조건 그냥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만. 그래 막 되게 막 화나지도 않고 화난 사람도 없고 그치. 우리 채팅창은? 우리는 먹어라 먹지 마라 막 이러고 있네. 먹으면? 100% 극딜 당한다. 라면 먹어서 논란. 게임 중에 라면 먹어서 놀라. 웃기긴 한데 매너 아닌 건 맞아. 제가 안 붙였습니까? 설마 형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라면 먹고 있으면. 형님 다 하셨어요? 아 이거 국물만 먹고 갈게요. 이러면 쓰레기지.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때 좀 웃기긴 할 것 같아. 라면 먹어서 게임 중에 합방 중에 한 명은 퍼즐 풀고 있는데 라면 먹어서 인성이 드드 막 이런 거 웃기긴 하겠다. 매너 아닌 건 맞지. 유튜브 각이라고? 아 유튜버라면 지금 먹어야 되는 건가? 그래 아 내가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. 형님 좀 맵네요. 아 진라면이요. 아 진라면 매운맛이라고요. 다 된 거 같은데 아까 거의 다 됐는데 왜 마지막이 안 될까? 먹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? 아 유튜브 각을 노리는 척하면서 사실 라면 먹기 위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빌드업하는 거라고? 와 천재인데? 그런 생각 전혀 못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. 매일 보낸 사람이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. 홍원장님 유튜브 각은 아니고 사실 라면 먹고 싶었으면서 유튜브 핑계 대지 마시죠. 추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. 상상력이 풍부해. 대단해. 빌드업 천재인데. 형님 좀 심심하시겠다. 형님 괜찮으시죠? 제가 재밌는 얘기라도 할까요? 어 잠깐만 있어봐. 지식 총동원증이야 지금. 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헛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. 아 이거 너무 어려워. 형님이 알고 있는 지식 저한테 전수시켜 주시죠. 제가 한번 막해보겠습니다. 이 형님은 너무 친절하게 하세요. 그러니까 막해보는 것도 필요해. 이거 해 밑에 있는 거 쌍 이거 뭐예요? 그게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야. 맨 마지막은 어딘데요? 설마 회심일격? 머리에 망치 맞은 듯한 충격? 한번 해볼 테요? 아 형님 마지막이 어디예요? 마지막 어디로 도착하면 돼요? 여기예요? 지금 회오리 있는 자리.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아! 일단 아까랑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별까지 가서 다시 하는 게 맞지. 갑자기 또 뇌에 정지 오죠. 저 리셋되면. 아 뭐야 이거. 실시간으로 리셋되면은 저기 멘붕 온다니까. 영태야. 네. 샤워하고 와도 될 것 같아? 아 샤워는 좀 라면 정도는 괜찮아. 샤워 5분이시면 그냥 5분이나 10분이면. 아 오케이 오케이. 복수하시는 것 같은데. 형님, 풍을 형님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여기서 형님이 위에 있을 때 여기서 달을 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러면 갈 수 있어. 이게 돼야 돼. 형님 이제 형님 해성으로 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달 또 있나요 설마 달에서? 해. 아 극혐이네. 해가 있다고? 해를 붙여야 된다고?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해. 보니까 꾸역꾸역 집어넣어놨는데 아, 또 복잡해지는데. 주차장에 맨 구석에 박힌 차가 저기 저 나가야 되는데요 전화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 6대 7대를 다 전화해가지고 다시 다 빼고 그 차 뺀 다음에 다시 나갔더니 그 뒤에 있던 차 바로 그 해 앞에 있던 차가 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넣어놨는데 다시 다 빼야 돼. 있단 말이야? 여기다가 태양을 연결하고 달이 연결돼 있으면. 저희 아저씨 차 아직 다 못 빼셔서 차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. 차 빨리 빼주세요. 아 나가요. 됐어요. 형님 해성으로. 그 다음에 쌍방울로. 그 다음에 달로. 그 다음에 태양. 끝. 또 있을 게 아니지 설마. 건너왔어. 그래요. 나와봐 나와봐봐. 달이 다 연결됐을 거야 아마. 어 근데 너 나 있는데 못 온다. 나 여기 막혔어. 형님
형님 도망치시는 거야 배신! 아니 길이 다 막혔어. 너 아랫길로 가야 되나봐. 형님이 아니서 하는 건가 보네. 아 싫어! 아 싫어! 책이 너무 많아! 이거 뭐야 웃어! 아. 여기 형님 책이 너무 많아요! 내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.